처음엔 공, 공, 그 다음은 나뭇잎. 나뭇잎. 이게 뭔데요? 물에 뜨는 방법. 물에 빠지면 공이 되는 거야.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물 위로 뜰 거야. 물 위로 떠오르면 나뭇잎이 되는 거야. 만세를 하고 몸을 펼치면 돼. 공, 그 다음은 나뭇잎. 잊으면 안 돼. 이걸 왜 가르쳐 주는 건데? 보험이야. 내가 없을 때를 위한. 내 옆에 강산역이 없어? 왜? 잠깐이었지만 경찰서에도 혼자 있었잖아.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봐 그래. 네가 다칠까 봐. 뭐 평생 그럴 일은 또 없겠지만 정영재는 강산역이 늘 지키고 있을 거니까. 그만 갈까? 아니, 더 가볼래. 영재야, 네가 좋아. 이번에 알았어.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. 난 네가 정말 좋아.